저런 분이. 그네 타요? 어, 오랑우탄이 그네 탄다. 이리 와봐. 오랑우탄이 그네 타지? 뭐야? 승현아, 오랑우탄 그네 타는 거 뭐야? 저기 풀밭에 앉아서. 그럼 대답을 해.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대답을 해. 나는 타고 싶어. 너도 타고 싶지? 하지만 참아야 돼, 승현아. 어? 저건 오랑우탄이 타는 거지. 어린이들이 타는 게 아니야. 이리 와. 걸어, 걸어, 걸어. 가자. 내려갈까, 위로? 야, 위험하다.
스마트라라고 하는 섬에서 생활을 단독으로 생활을 하는데요. 짝짓기 할 때만 잠깐 있다가 짝짓기 끝나고 나면은 서로 또 떨어져서 단독 생활을 하는 거예요. 단독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. 얘네들이 먹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.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먹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 생활을 하는 것이고요. 털 색깔이 저렇게 붉은 이유는요. 높은 데 사는 해주신 나무를 통과하게 될 때 붉은색의 빛을 내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일종의 고우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랑우탄은 나무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아요. 나무에서 거의 내려오지 않고 밥도 먹으면서 나무 노란 턱 있는데 막 돌린다니 밥 먹으려고 애기야! 맨 위에 이렇게 보여? 노란 턱 만들고 있지? 밥